이번 시간에는 이제 텍스트 열애까지 해봤으니까 밑에 있는 이미지 처리 부분을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처리를 해볼게요. 저랑 같이 작업하던 화면 열어보시고요. 옆에다가 이미지 하나 그려보시죠. 뭐 적당히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요 컴포넌트예요. 액자 걸려있는 거 있죠? 자, 요 컴포넌트 선택하시고 갖다가 그려보십시오. 적당히 그리시고요. 이미지 컴포넌트에도 바인드 데이터셋 칼럼이 있습니다. 바인딩 하는 거는 여태까지 쭉 해봤던 거니까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요. 다른 방법을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미지를 처리하실 때 URL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에서 쭉 내려가셔서 이미지 아이디라는 프로퍼티를 찾으세요. 자, 여기다가 URL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미지 땡땡의 버튼.jpg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 땡땡의 버튼.jpg 이렇게 글자 한번 써보십시오. 되셨나요? 글자 나오네. 자, 그림 나오네요. 글자도 한번 같이 써볼까요? 텍스트 프로퍼티에 이미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크게 안 맞는 거는 적당히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되셨죠? 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시죠. 이미지라고 이렇게 올라오죠? 자, 이제 설명드릴 게 뭐냐면 URL을 주는 때는 이미지 아이디 프로퍼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자, 요 이미지라고 하는 요 URL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스크립트창에다 한번 갖다 놔보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자, 이미지 땡땡 버튼.jpg 이렇게 되는데 URL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알려드리면 마이 플랫폼에서 URL을 주시는 게 이미지 처리할 때만 URL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화면을 다른 화면을 불러온다든가 아니면 뭐 나중에 JSP 쪽 불러온다든가 서버 쪽 데이터 연결할 때 그렇게 한다든가 할때 URL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문법이니까.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콜론 두 개가 찍혀있죠? 콜론 두개 앞에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뭐냐면 이쪽에 어플리케이션 그룹 찾아보시면 이미지라고 어플리케이션 그룹 있죠? 요거는 앞에 있는 콜론 두개 앞에 있는 거는 그룹명입니다. 그룹명. 그룹 중에 제가 알려드린 그룹이 어플리케이션 그룹이 있었어요. 그죠? 이미지 어플리케이션 그룹. 여기 가면은 요거 뭐라 그랬죠? 실제 경로 같은 뜻이다. 그런 설명 드렸죠? 말로 풀면 이런 뜻입니다. 이미지란 어플리케이션 그룹 밑에 있는 버튼.jpg를 가져와라. 이런 뜻인데 이해되시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URL을 저렇게 주시면 마이 플랫폼이 웹 서버로 URL을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신 이대로 웹 서버에다 실제로 때릴 수가 없겠죠? 그죠? 자, change라는데 이렇게 change래요. URL이 있죠. 콜론 두개 앞에 부분에 이미지라는 거 이제 글자가 있어요. 자, 이미지라는 글자가 그룹명이라고 했으니까 스타트 XML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찾아냅니다. 요거 아까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때요 어플리케이션 그룹 스타트 XML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스타트 XML에서 이미지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찾고요. 베이스 URL이 실제 경로라고 했습니다. 저기 여기 땡 이미지 돼 있는데 제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다르게 한번 바꿔볼게요. 요건 따라 하지 마세요. 자, HTTP 많이 보시던 형태로 예를 들어서 A.B.C 밑에 이미지 이렇게 URL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베이스 URL 요 부분을 가져와서 이미지 땡땡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전에 가져온 스트링으로 체인지 합니다. 이렇게 체인지를 하면 많이 보시던 URL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미지 땡땡 버튼.jpg 하시면 웹 서버로 마이 플랫폼이 때리는 URL은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시면은 좀 이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힘들게 해놨나?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문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편하게 하려고 만든 문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로 부분 있죠.
경로 부분이 안 바뀌느냐? 프로젝트를 하는 중간에 계속 바뀌죠. IP도 바뀌고, 뒤에 있는 경로 부분도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좀 전에 줬던 그 URL 문법이 마음에 안 든다. 요렇게 줘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쓸수 있어요. 하지만, 요렇게 하시는 것보단, 요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제가 여기다 하나를 예를 똑같이 해놓고, 아까 체인지 한 부분,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아까 여기 HTTP, 뭐 이렇게 써있다고 그랬죠? A.B.C 밑에 이미지, 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체인지해서 날아갈 때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셨을 때와, 이렇게 사용하셨을 때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에다 주셨어요. IP나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화면을 다 뜯어 고쳐야 되죠. 만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면 바꾸실 필요 없죠. 실제 경로 어디 있죠? 좀 전에 보셨던 이미지, 이 부분에 들어가죠. 이 부분만 바꾸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타트 텍스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경로나 IP가 바뀌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만든 문법입니다. 여러분들 편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하세요. 자, 중요한 얘기겠죠? 화면이나 뭐 다른 데이터를 호출할 때나 이미지를 호출할 때나 어찌됐건 URL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처리하시기 편한 방법일 겁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URL 관련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준 이유는 이제 이해를 하겠고,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왜? 자, 이미지란 그 경로 밑에 A나 B나 C 뭐 이런 식으로 서브 디렉토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궁금한 점이 생겨요. 여기까지는 아까 어플리케이션 그룹이었는데, 요 밑에 A, B, C 요 놈들을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따로따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너무 많아지겠죠? 어플리케이션 그룹이.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이렇게 따로따로 찍는 게 아니고, 이미지까지만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주고, 뒤에 있는 서브 디렉토리를 이 URL에 표현할 방법은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미지 땡땡 부분을 이렇게 체인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떠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스트링을 체인지 하는 것뿐이니까, 이 뒤에 서브 디렉터리는 이 뒷부분에 이렇게 표시하면 되실 겁니다. 자, URL에 관련해서 자, 이해들 다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디자인 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처리할 때그 기본적인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자,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왜 마우스가 이렇게 이미지 컴포넌트 위에 올라가면 커서 모양 같은 거 바꾸고 싶으시죠? 그거 한번 바꿔보죠. 자, 커서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커서 프로퍼티를 핸드, 손가락은 손모양이죠, 손모양. 핸드로 한번 바꿔보세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커서 모양이 손모양으로 바뀌겠다. 이제 그런 처리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이미지 컴포넌트 더블클릭해서 이벤트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벤트 처리하는 거 설명드렸죠. 여기다가 alert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보세요. 이미지 뭐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하나 뿌려보겠습니다. 되셨나요? 되셨으면 한번 실행 한번 해보죠. 실행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이미지 컴포넌트에 마우스를 한번 올려보세요. 커서 모양이 안 바뀌네요. 이미지 컴포넌트 눌러보세요. 눌러도 메시지 박스도 안 뜨죠. 이상하죠? 자,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닫으시고 요번에 요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디자인 창으로 넘어가시고요. 이미지 컴포넌트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퍼티 창 선택하시고 요 중에 스태틱이라는 프로퍼티를 찾으세요. 스태틱 프로퍼티 트루 잡혀 있죠? 디폴트는 트루입니다. 얘를 false로 바꿔주세요. false로 바꿔주세요. 되셨나요? 자, 실행 한번 다시 시켜보십시오. 다시 시켜보시면 자, 이미지 컴포넌트 위에 마우스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눌러보세요. 메시지 박스가 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고 글자 뿌리고 치우겠다 하시면은 스태틱이 트루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지 컴포넌트에 뭔가 그 이외의 조작을 가하고 싶다. 지금처럼 뭐 커서 모양을 바꾼다든가
이벤트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걸 하실 때는 반드시 static property를 false로 바꾸셔야만 처리가 됩니다. 기본적인 주의사항이니까 알아두세요. 다른 컴포넌트는 안 이렇고 여기 있는 것들 있죠? 여기 있는 컴포넌트 다 그렇진 않고 이미지 컴포넌트만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가르쳐 드리죠. 이미지 처리하실 때왜 이런 경우 있죠? 잡아 늘리는 경우. 이미지가 따라서 같이 커진다든가 아니면은 그 반복돼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경우 그런 처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데 그거 한번 해보죠. fill type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fill type none 있는데 none이면 그냥 이미지 그냥 뿌리는 겁니다. stretch 한번 적용해 보세요. stretch. 이미지 컴포넌트 크기에 맞게끔 이미지가 늘어나죠.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stretch 말고 tile 한번 줘 보세요. tile. 그러면 이미지가 동일한 이미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겠죠. 웹으로 화면 만들 때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죠? 배경에다가 반복되는 이미지 깔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미지 컴포넌트 이용해서 필 타입을 타입으로 주시면, 타일로 주시면,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컴포넌트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지 한번 보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를 한번 해보죠. 자, 재샘플을 열어서 볼 텐데 상세 정보라고 요 부분에 보면 그룹박스가 쳐 있어요. 화면에다 그룹박스 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디자인 창으로 가시고요. 컴포넌트 중에 그룹박스를 칠 때는 요 스태틱 컴포넌트를 갖고 그룹박스를 치시면 됩니다. 스태틱 컴포넌트 선택하시고 갔다가 그리시는데 그룹박스를 칠 거니까 크게 그려야겠죠? 요만하게. 크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서 타입 프로퍼티를 선택하시는데 타입이 라벨 있고 그룹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룹박스를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그룹박스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룹박스는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 설명드릴 때그 지금 준 스태틱 컴포넌트가 그룹박스일 때가 그룹핑이냐고 물으시는데 그룹핑은 아닙니다. 스태틱 컴포넌트로 움직여 보시면 스태틱 컴포넌트만 따로따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룹박스 아닙니다. 네, 그 그룹핑하는 게 아니에요. 그룹핑하는 컴포넌트는 따로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박스를 치셨죠? 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디트 박스를 선택해 보세요. 성명에 있는 에디트 박스. 선택을 해보시면 선택이 안될 거예요.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지금 현재 그룹박스를 다른 컴포넌트 위에 겹쳐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쭉 크게 그렸으니까 겹쳐졌겠죠? 아래에 있는 컴포넌트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Bring to front, send to back. 보이시죠? Send to back 해보세요. 그룹박스를 뒤로 돌리고 했으니까 edit 박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Bring to front나 send to back 이용해서 그 컴포넌트를 위아래로 조절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프로퍼티 창에 가보면 위에 콤보 박스가 있죠? 콤보 박스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화면에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죠? 이 중에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보시죠. 에디트 2 한번 선택해 볼까요? 2 한번 선택해 보시면 요 놈이 선택되네요. 요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 그요 부분이 제가 설명드릴 때 굵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해당 컴포넌트의 아이디라고 했습니다. 아이디를 이용해서 컴포넌트 선택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경우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쪽 왼쪽 부분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화면이 베이스 사원은 아니죠. 옆에 십자 표시죠? 펼쳐보세요. 데이터 세트 아래 부분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컴포넌트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그림하고 해당 컴포넌트 그림하고 아이디하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컴포넌트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버튼제로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죠. 더블 클릭하시면 요 버튼 제로가 선택이 되겠죠. 자,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런 경우 알려드리죠. 자, 이미지 컴포넌트에 지금 저랑 좀 전에 했을 때 메시지 박스 뿌리는 이벤트 코딩을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스크립트 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텐데 자, 이벤트가 막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고 싶어요. 해당하는 함수로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해당 함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자, 이벤트 탭을 선택해 보세요. 이쪽 온클릭 이벤트 있죠?
여기서 이미지로 온클릭, 요놈에 더블클릭 하세요. 해당하는 대로 점핑을 하죠. 자, 이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다시 디자인 창으로 가시고요. 이번에는 이미지 컴포넌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Go to 이벤트라는 거 보이시죠? 이미지 컴포넌트에 붙어있는 이벤트 쪽에 붙어있는 함수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미지로 온클릭 요거 클릭해보세요. 자, 요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요번엔 왼쪽에서 스크립트라는 부분이 있었죠? 아까 보셨나요? 스크립트 탭에 보면 스크립트 부분에 옆에 십자 표시죠. 펼쳐보세요. 자, 화면에 만들어 놓은 함수 리스트가 나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쪽으로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련해놔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실 때좀더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기능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컴포넌트나 함수들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들, 뭐 선택하고 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경우가 이렇게 컴포넌트를 겹쳐 그리는 경우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어떤 컴포넌트를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때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걸 이제 처리하고 싶은데, 자, 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해주는 건 사실은 없어요. 마이 플랫폼에서. 그래서 권한에 대한 처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컴포넌트를 겹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보였다, 안 보였다 처리라든가 이런 처리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코딩으로. 그 관련해서 많이 쓰는 프로퍼티를 소개를 드릴게요. 다시 프로퍼티 탭으로 가보시죠. 모든 컴포넌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프로퍼티들이 다 있는데, 바인드 데이터셋이라든가 칼라라든가 좌표 같은 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알려드렸었고요. 요거 말고 요런 것들이 있겠죠. 쭉 내려가다 보면 enable property 있겠죠. 이거 뭔지 아시죠? 자, 한번 해볼까요? enable을 false 줘보세요. 자, enable property는 모든 컴포넌트에 다 있습니다. 좀 전에처럼 권한에 따라서 처리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property겠죠. 자, false 주시고 한번 실행시켜 보시죠. 자, enable 해서 disable 됐죠? 입력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됩니다. 다시 enable true로 바꾸시고요. 또 하나 많이 쓰는 이제 권한 관련해서 많이 쓰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프로퍼티 중에 아래 내려가셔서 비저블 프로퍼티를 보세요.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겠죠? 비저블을 false로 바꿔보세요. 눈에 안 보이겠죠? 그리고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시죠. 에디트 박스 눈에 안 보이죠? 자,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건 비저블 프로퍼티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닫으시고요. 자, 다시 비저블 프로퍼티 2로 돌리세요. 써먹을 거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교육할 때 보면 간혹 가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얘를 선택하고 비저블을 따라 해야 되는데 잘못하시고, 또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잘못 눌러가지고 바닥을 선택해요. 폼. 이 폼을 선택한 다음에 잘못하셔가지고 비저블을 false 주는 경우가 있어요. false.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보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저는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물어보시는데, 뭐 때문이죠? 폼에다가 비저블을 false 주면 폼 안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 비저블 false로 바뀌죠. 그죠? 물론 이 상태에서 얘를 특정한 값을 지정했다면 눈에 보일 수도 있겠지만, 폼에다 준 거는 모든 컴포넌트, 화면 안에 있는 컴포넌트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죠? 폼에 비저블 true 주세요. 요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컬러 값을 흰색으로 줘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화면에 있는 컴포넌트의 글자들이 다 흰색으로 바뀌겠죠. 그죠? 요것도 착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되돌리세요. 안 그러면 잘안 보이니까. 디폴트 두시고요. 요거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모든 컴포넌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프로퍼티 설명을 좀몇 가지 드리고 있는데, 요런 거 있습니다. 툴팁 처리라고 싶어요. 툴팁. 그러면 툴팁 텍스트에, 물론 예를 들어보죠. 에디트 박스 선택하시고 툴팁을 주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 쭉 내려가셔서 툴팁 텍스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 툴팁 텍스트도 모든 컴포넌트에 공통으로 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에디트 박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에디트
그리고 한번 실행해 한번 지켜보시죠.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에디트 하고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처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툴팁 처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프로퍼티 땡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있어요. 탭오더를 주셔야 될 텐데, 자, 탭오더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컴포넌트에 탭오더하고 탭스탑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자, 탭오더에다 직접 숫자를 적용하시면 탭오더를 지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탭오더 지정하실 땐 이 방법 말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 폼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 중에 탭오더하고 탭오더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하셔도 될 거고요. 디자인 메뉴 쪽에 가면 탭오더하고 똑같은 게 나오죠. 자, 탭오더 한번 눌러보죠. 자, 이거 뭔지 아시겠죠? 번호 꼭꼭꼭 찍어서 누르는 순서대로 탭오더를 지정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탭오더 줄 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탭오더 이 부분 숫자 나오는 거 해제하고 싶으시면 화면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면 다시 나옵니다. 화면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컴포넌트에 모든 컴포넌트에 다 있는 프로퍼티 중에서 뭐가 하나 있냐면 유저 데이터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유저 데이터 프로퍼티는 뭐 하는 프로퍼티냐면 아무 짓도 안 하는 프로퍼티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글자를 써보죠. 이렇게 썼어요. 화면 동작에도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뭐 이벤트 처리에도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아무 짓도 안 하는 프로퍼티예요. 유저 데이터는. 그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어디다 써먹냐. 알아두세요. 유저 데이터는 아무 짓도 안 하기 때문에 임시 버퍼 역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값을 내가 여기다가 임시로 보관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바로 유저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편리한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에 처리할 부분 나머지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